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간은 2021년 7월 22일 오전 9시 23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1981년생 닭띠분들 주여군으로 2022년 이민년에 일어날 일들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혹시 점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계속 쭉 보셨잖아요. 과감없이 말씀드립니다. 좋은 것은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니까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려요. 81년생, 이번에 신유년생, 신유년 닭띠분들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81년, 신유년. 그러면 마음을 조금 정갈하게 하고 카메라 캠을 좀 바짝 붙인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이크는 제가 1년 3개월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2020년 3월경에 첫 구매를 해서 지금 쓰는 마이크는 1년 4개월 정도 이제 됐네요.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어서 이제 바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사용 빈도가 아무래도 높은 만큼 수명이 짧네요. 볼륨을 높였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별도 보정을 하지 않아도 소리가 참 크게 들렸었는데, 이제는 이제 감도가 많이 떨어지고, 마이크 수명이 가격을 떠나서 사용 빈도가 많이 짧네요. 그래도 크게 크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계속 목에 힘을 좀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전복 주사위를 가지고 약식으로 저는 치고요. 검정색을 윗께로 두고 붉은색을 아랫께로 둡니다. 본인이 정하기 나름이고요.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렇진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던져보겠습니다. 주사위 점이 나왔고요. 윗께는 하늘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랫께는 불이 나왔고, 네 번째 효가 변했고요. 이렇게 괘가 나왔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고, 그게 이제 상반기 운이 될것 같고요. 이제 하반기 운 같은 경우는 풍화가인이라고 하는 괘로 나왔거든요. 자, 이제 이괘 자체가 2022년에 이 닭띠분들이 어떻게 한 해를 보낼 것인가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천화동인에서 풍화가인으로 바뀐 이 괘상을 보면은 이제 동인지가인이라고 하는 괘의 변화가 이제 이름이 지어지는데, 창업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하시는 직장의 일 자체를 절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러니까 천화동인이라는 것 자체는 주변에 사람이 모여든다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모여들어서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함께 하셔서는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게 될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다툼이 발생하게 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이제 서로 틀어지는 거죠. 처음에 사이좋게 친분으로 인해서 함께 일하자라고 모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반기가 흘러서 하반기쯤에는 매출과 관련하고 또 어떤 지분과 관련해서
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직장에서는 크게는 구설수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선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주변 사람들과 이제 다툼으로 인한 결과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승진이라던가 또 테스트, 또 오디션 이런 관문을 지금 2022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올라가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 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뒷심이 부족해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외롭습니다. 현재 몇 년째 결혼하지 않고 이제 연인관계로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분의 애정전선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인관계에서의 위태로움은 연인관계에서도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집중이 잘 안 되세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나 자신의 마음에도 가짜 감정, 진짜 감정 이런 것들 잘 걸러내셔야 하고, 본인이 외롭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도 대인에게도 지금 제대로 된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죠. 실제로 내 감정을 앞세워서 남는 이득은 전혀 없어요. 웬만하면 대화와 양보를 가지고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매매권이나 송사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법적인 몇 년째 길게 끌어왔던 매매권이라던가 송사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기기가 어려운 해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발 물러서서 관망하는 자세로 신중하게 모든 일들을 매듭을 지으셨으면 좋겠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는 분들은 올해 그걸 계기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화해를 먼저 손을 내미시고, 가족들도 아무리 내가 그 상대방에게 당한 일이 있거나 상대방이 또 악행을 저질렀거나 해서 앙심이 있어요. 먼저 다가서 손을 내밀고 풀어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당연히 싸울 수도 있고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섞여 있겠죠. 하지만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하셔야 이번 2022년도는 시끄러운 일이 훨씬 덜할 겁니다. 결국은 본인의 마음을 닫아서 이 일이 벌어진 상황이고,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년이라고 해서 양과 음을 견주봤을 때 목이 크게 일어나는 해고요. 명리적으로도 목이 크게 일어나지만 임수 자체가 양이고, 그리고 이제 형태는 껍데기는 양이지만 이 괴의 형상으로 봤을 때는 음양이 제대로 조화로운 한 해가 아니라 음양이 모두 찌그러져요. 찌그러지기 때문에 내가 뒤에 남겨둘 수 있는 가지런한 에너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조심하시는 것이 바로 테마이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는. 자, 그럼 이제 12달의 흐름을 주역을 기초로 한 타로카드로 살펴볼 거고요. 이 큰 메시지는 항상 베이스로 깔고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주사위를 치우고 주역 타로 카드를 이제 섞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섞겠습니다. 명리로 풀 건 아니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12장을 그냥 양력 중심으로 뽑을 겁니다.
자, 이제 다 뽑았고요. 이제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장씩 잘 안 보이는 것은 카메라 앞으로 제가 이렇게 들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이제 1월부터 보겠습니다. 양력 1월이고 저기 끝에가 있는 카드라서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바짝 갖다 댈게요. 여기 괴의 모양을 보시면 윗괴는 막히는 산이고 아랫괴는 일어나는 불길입니다. 그래서 산압이라고 하는 괴를 지금 제가 뽑았었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여기 보시면은 그 연꽃이 막 이렇게 연못에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을 낸다라는 뜻이고 1월에 신유년생 분들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외양은 상당히 아름다워요. 이 괴상 모습 그대로. 하지만 구매를 하시거나 계약을 하시거나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실 때 외양만 보고 하시게 되면 판단 자체를 굉장히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 금전의 양도 그만큼 이 외형의 모습만 딴 것처럼 아름다운 형태로 즉 쉽게 내가 금전을 취할 수가 있고 그만큼 축하를 받을 만한 일 또 선물이나 쿠폰을 받을 만한 일도 많겠습니다. 다가오는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해서 남자나 여자나 내게 쉽게 다가오는 인연들은 경계를 하셔야 되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가져다 줄 인연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들도 많이 벌어져요. 평상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세 번 확인하셔야 되는 그런 진중한 상황인데 일하는 그 패턴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냥 넘기시고 그냥 나중에 또 누군가가 체크를 하겠지 안일하게 행동을 하셨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의심하시고 따져보셔야 손해가 없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2월달 온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은 여기는 이제 뇌천대장이라고 하는 괴거든요. 대장, 즉 내가 총대를 맨다는 뜻이에요. 이 뇌천대장도 이제 2월 같은 경우는 명리적으로는 이번 해 운 자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죠. 혹시 기존에 어떤 몸이 아팠다거나 계속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더 이번 2월 이 2월 계기로 해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저만 해도 지금 한쪽 팔에 파스를 붙이고 등에도 파스를 붙이고 올해 제가 아파야 되는데 이 2021년도 녹화 기준으로 해서는 꾸준하게 개운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유년생 분들도 건강이 좋지 않다거나 어떤 장기간 풀리지 않는 대인관계나 문제에 부딪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단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보셔야 되세요. 청소하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집에 어떤 음적인 기운들이 쌓이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데 2월에는 내 마음을 들뜨게 하는 일들이 계속 연달아서 1월에 이어서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붕 떠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속 감정을 누르시고 침착하시고 들뜨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가급적 관찰력을 키우십시오. 사람에 대해서도 관찰을 하셔야 되고 이 뇌천대장 말 그대로 아주 왕성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태도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시고 그 사람에 따라서 본인은 융통성 있게 하신다고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저 말하고 다르게 또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셔야 되시고 대체적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운전도 막 드라이브 즐기고 심하게 속도 붙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줄이시고
속도도 줄이시고 안전운전 하시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밀고 나가지 못했던 일들 추진하시고 또 일관성 있게 내가 지금 가게를 하나 더 내야 되겠다 또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해야 되겠다 밀고 나가시면 돼요. 사람들의 조언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태도,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내천대장입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부분이고 또 운세 자체도 굉장히 왕성합니다. 2월달에. 그래서 그만큼 강한 운을 지금 쥐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그다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유를 가지시고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2월은 추진하시고 내 태도를 분명하게 하시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침착하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가 됩니다. 자 이제 양력으로 3월달 볼 텐데요. 3월에는 윗개는 막히는 물, 아랫개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땅이 나와서 수집이라고 하는 괴가 났습니다. 혼자가 아니네요. 우르르르 지금 몰려다니는 물고기들 보이시죠? 이 형상으로 봤을 때는 3월에는 내 일을 도우러 누군가가 들어와요.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새로운 거래처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팀업으로 혼자서 일했던 것을 분업해서 아주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연인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상당히 길조입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거나 주장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과 계속 의견을 맞추셔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에 힘써야 하는 달입니다. 그게 3월달 운입니다. 금전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이제 4월달 운도 볼 텐데 4월은 수택절이라고 하는 한번 고비가 들어왔습니다. 수는 막히는 부분이고 택은 이제 수만큼은 아닌데 모여서 계속 물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절이라는 이 뜻 자체가 변화가 우선 들어와서 절제하고 아껴야 한다는 뜻이 있어요. 현재 아무 문제가 없어도 아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가는 돈도 많습니다. 4월은 행사가 많은 달이 절대 아니거든요. 5월이 되어야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4월부터 벌써 아껴야 한다는 뜻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고 술을 좋아하신다거나 또 이제 어떤 그 중독 끊지 못하는 상황, 담배라던가 음주, 뭐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많겠죠. 본인이 스스로 끊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끊지 못하는 인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속 본인이 고생해서 번 돈을 주기적으로 와서 거의 강탈해가는 어떤 가족이나 또 군식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4월에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는 인맥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했느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시고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도록 가이즈를 하셔야 되는 적기가 바로 4월입니다. 이제 5월 행사가 많은 달 보겠습니다. 이거 좀 자주 나오는 괴인데요. 지수사라고 하는 괴입니다. 무사가 칼을 들고 있죠. 이상보다는 현실이에요. 이 5월에는.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무리해서 현금 서비스까지 받아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념일을 챙겨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수중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선물을 하시는 것이 좋고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끊어질 수 있는 인연도 아니고 그리고 횡재수가 있습니다. 돈이 딱 10만 원이 부족해서 공과금을 내지 못하거나 통신비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없어서 쩔쩔 맬 수 있는 상황. 하지만 딱 그만큼의 돈이 들어와요. 많이는 아니고 딱 부족한 만큼의 금전이 생깁니다. 이 괴 자체는 내가 이 한 단체나 커뮤니티에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나는 꼬리가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머리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 몰립니다. 애정전선, 직장일, 사업일,
본인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사람들이 집중을 해주고, 새로운 이동을 꿈꾸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사나 이동 같은 경우는 막힐 상황이 많고, 억지로 무리하게 이동을 취하실 경우에는 이득보다는 손실이 더 많습니다. 즉, 하고 있던 일, 하고 있던 포지션을 지키셔야 전체적으로 이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상반기의 마지막 달, 6월 달, 지뢰복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잘 보이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꼬여있는 그림이 나와 있는데, 윗개는 땅이고, 아랫개는 어마어마한 천둥번개를 뜻하는 에너지가 올라와 있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귀한다는 뜻이 있고,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지뢰복이라는 괘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계셨다면 드디어 원위치로 내가 방향을 튼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 지연되고 보류되고 결정이 나지 않았던 상황들도 원래 행복을 찾아서 나를 제자리로 돌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월에 실제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이 계속 부진했어요. 2021년도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 받으신 분들, 특히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6월에는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되고, 그리고 소득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금전관계라던가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건수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일상 의식주 생활 자체에 크게 결핍이 없는 달이 되고요. 건강도 만성적인 질병이었던 부분들 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운기가 상승합니다.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잘안 보이기 때문에 가져왔고요. 이거 양력 7월달 운이에요. 또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고비가 한번 왔어요. 천집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하늘이 위로 가 있기 때문에 땅과 소통이 잘안 되는 형상입니다. 얼어 있죠. 서로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7월부터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나 새로운 자금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셨던 분들은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이 투자하시기보다는 원활하지 못하고 금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셔야 되고 결정 자체를.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은 달이기 때문에 친구나 대인관계도 오랫동안 알고 계신 관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새로 만나는 인맥들은 거의 융화나 친화가 떨어집니다. 서로 대화가 잘안 돼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될 일들이기 때문에 7월에 당장 반짝하고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단번에 넘겨짓고 포기하시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결과 자체가. 그럼 이제 8월달 보겠습니다. 휴가철이 거의 끝나가고 아주 무더운 8월달이 들어와서 운의 회복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지혜라고 하는 윗개는 천둥번개, 아랫개는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땅이 나왔습니다. 절대 초조해 하지 마시고, 이괘 자체에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셔도 돼요. 7월에는 보류를 하셨겠지만, 8월에는 새로운 일에 착수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들어오는 돈도 많습니다. 돈이 이제 그 융통이 잘 돼요. 돈의 순환이 잘 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회복이 됩니다. 앞날에 대해서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 바로 뇌지혜라고 합니다. 힘 조절이 잘될 겁니다. 이제 가을이 깊어집니다. 9월 보겠습니다. 태위택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습니다. 이게 호수가 지금 포개어져 있고, 호수는 결국 흘러서 흘러서 아주 넓고 넓은 강물로, 그리고 강물은 서로 모여서 바다로 결국 흘러가겠죠. 그게 바로 태위택이고, 결국 기뻐서 이렇게 즐거움이 가득 차는 잠자리가 막 날아다니고 풍요가 예상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결핍이 없습니다. 거의 없겠습니다. 9월에는. 매출이나 학업으로서 실적이라던가 사업으로서의 마진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결국 굉장히 좋습니다. 이 월말에 가서는 내게 남는 것이 훨씬 많고, 또, 한결같은 태도만 유지를 하신다면, 사람들로부터 좋은 인상,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도 잘난 척을 하신다거나 다른 이의 시기 질투를 살수 있을 만한 위험한 행동이나 언행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죠. 9월은 참 전반적으로 좋은 운이고 그만큼 그 태라는 것 자체가 기쁜 일들이 포함이 된 글자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고생들이 9월에는 많이 보상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이제 가을의 마지막 달 10월 보겠습니다. 지택님이라고 하는 좋은 괘가 나왔어요. 땅지 그리고 호수가 바로 아랫괘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역시 10월에도 어떤 새로운 일을 뛰어들어야 한다거나 확장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신중하시되 매끄럽습니다. 방해가 적습니다. 방해가 거의 없고 주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달이기 때문에 발전하는 형태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그만큼 결핍이 없는 달이기 때문에 9월에 이어서 여유가 따라옵니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좋고 이성관계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여기 그림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같이 굉장히 무난하고 아픈 일이 있더라도 금세 회복이 되는 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서 겨울이 명리적으로 들어오는 11월의 운도 볼 텐데 이것은 이제 곤이지라고 해서 위아래가 모두 받아들이고 내가 수용을 하고 이해를 할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곤이지라고 하는 괘가 났어요. 즉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위아래 모두. 순리대로 따른다는 뜻이기도 해요. 내 뜻에 동조하는 동업자, 내 뜻을 따라주는 사람, 내편 들어주는 사람도 인연으로 들어오고, 다만 이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기존 것에 반발하거나 판을 엎는 개혁은 하기 힘듭니다. 11월 달에. 기존 제도에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고, 비록 불합리한 것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서 개혁 의지는 떨어집니다. 즉, 어떤 결정해야 되는 상황, 내가 어떤 것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예전의 패턴대로 그냥 현실에 맞춰가 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건강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 초조해질 수 있고, 두 가지, 세 가지에서 결정을 하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11월에는.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 여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고민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12월 연말을 보겠습니다. 산천대축이라고 하는 크게 쌓는 괘가 나왔고, 산에 막히는 부분이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잠깐 멈춰가는 것이고, 천이라는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결국은 순조롭게 끝날 상황이에요. 건강상에서는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무리하게 일하시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시고, 가볍게 짧은 인연들과 연애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직장을 계속 이직을 하시면서 상처가 크셨던 분들은 괜찮은 직장으로 인연이 또 이어지고, 또 금전 같은 경우도 12월 달에는 들어오는 돈도 상당히 많아요. 연말에서 나가는 돈도 크겠지만 그만큼 내실을 다지고 자기 개발을 충실하게 해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12월에 정말 좋은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일을 집중하시기보다는 내 사람들, 내 사업, 내 사업장, 내 직장 여기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는 팁입니다. 밖으로 새지 않도록 지출 관리는 적당히 하시고요. 무엇보다 건강을 잘 챙기셔야 하는, 그리고 회사 일보다는 내 가정사,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내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12달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달러 표시로 후원하시기 부탁드리고 아니면 좋아요, 구독만으로도 충분히 제 영상에 힘을 실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많은 응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담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의 제목 부분 오른쪽에 있는 아래 표시를 클릭하시면 영상 더보기로 이어져서 상담 신청 링크를 읽어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내년은 계획하실 때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